여러분 지금 쇼핑 완료했습니다. 지금 친구들에게 들어보니까 친구들도 다 오늘 옷 사러 왔더라고요. 친구들도 지금 3년 만에 트마형에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마예린입니다. 여러분 제가 내일 드디어 소규모 테마여행 갑니다. 오, 3년 만에 가는 건가? 네,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가고 이제 그걸 처음으로 가는 테마여행인데요. 저 선생님 말로는 저희가 서울시에서 수학여행 가는 첫 번째 학교래요. 거의. 그런 것 같아. 다 여름방학 네. 이럴 때 많이 간다더라고. 그래가지고 막 기자들한테 막 연락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. 방송국 카메라 따라 붙은 거 아니야 혹시? 네. 네,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. 수학여행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? 사진이죠, 사진. 네. 그렇죠. 제가 사진 찍을 건데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옷이 입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옷을 사러 가려고 합니다. 어제 미리 머리도 잘랐잖아요, 지금. 맞아요. 수학여행 대비해서 머리 잘랐는데 너무 모범생 머리가 된 것 같아서 걱정이고. 뭐 모범생 아닌가요? 네, 아니 여름이라고 좀 짧게 잘랐는데 네. 아 뭔가 좀 이상해. 긴 머리가 마음에 드는군요. 너 옷 상의 하나 바지 하나 이렇게 한 벌만 사. 왜? 1박 2일 가는데 많이 사야 돼? 두 벌만 사자. 어차피 나 여름 옷도 없잖아. 자, 린이 도착. 린이 뭐 고를지 기대되는데요. 여러분 기대해주세요. 엄마 나 이거 하나 사야겠다. 응? 나 원래 흰티 하나 사려고 했거든. 이거 이쁘지 않아? 그러네, 이쁘네. 긴 더 예뻐. 이거? 어때? 어때? 어울리나요? 린아, 이 착장 너무 예쁜데? 오, 그러니까. 신발도 되게 예뻐. 어때? 색깔은 예뻐. 나 근데 엄청 큰 거 같은데? 너무 예쁘다고. 리나 이런 바지 어때? 이런 게 괜찮다. 검은 티나 흰티 입으면 의외로 안 튀고 개성 있다? 아니 이것도 괜찮은데? 왜냐면 나 검은 바지가 없어 진짜. 아 그래? 어. 우리 아들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아? 이거 어때? 그것도 괜찮아. 내가 왜냐면은 이번에 수학여행 1박 2일 거잖아. 첫날에 입을 거하고 둘째 날에 입을 게 필요해. 둘째 날은 저 빨간색으로 가고 첫째 날에 이걸로. 그래? 너가 옷을 갈아입을까 과연? 진짜? 당연히 갈아입지 엄마. 리니가 웬일로 모자도 산다고 하네요. 이거 뒤에 망사로 돼 있어서 그런가? 놀러 가니까 모자 필수죠. 엄마, 응? 바람막이도 하나 사야 되거든. 그래서 이거. 골랐어? 아 바로 골라놓고 날 불렀구만. 너무 예뻐 이거. 그래? 이거 무조건 사야 돼. 그래? 이런 하얀색 너가 견딜 수 있을까? 사이즈 괜찮아? 뒤에 예쁜데. 그래? 걱정이 아니고 예뻐. 니나 입으니까 봄 같아. 수련회 간다고 네 개나 샀어요. 많이 샀어. 여러분 지금 쇼핑 완료했습니다. 지금 친구들에게 들어보니까 친구들도 다 오늘 옷 사러 왔더라고요. 친구들도 지금 3년 만에 테마여행에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제대로 놀아야죠, 그죠? 오늘 네. 가방도 싸야지 이제 집에 가서. 나 캐리어 가져가자고. 집에 조그만 캐리어 있나? 캐리어를 왜 가져가? 옛날에 쓰던 그 갓 그 아니 1박 2일인데 무슨 캐리어를 가져가? 캐리어가 비행기 타고 가? 낭만 있잖아. 리나! 응? 이 캐리어 가져가는 거야 진짜? 조그만 거 아니고 이 큰 거를? 낭만. 뭐가 낭만이야? 이거 왜 가져가? 이거 너무 커. 이거 뭐 충분해. 이 정도? 딱 적당한 거 같은데? 그래, 이게 적당해. 봐봐. 그래. 이거하고 이거 봐봐. 너무 차이가 엄청나네. 이거는 일주일짜리야, 리나. 그러면 이걸로 가져가야겠다. 조그만 거 가져가야 돼. 멀티탭은 왜 가져가, 그거? 아마 모자랄 거야. 한 방에 두세 명씩 있거든? 그러면은 분명히 총령이 싸움이 일어나. 그래서 내가 방지하기 위해서 멀티탭 가져간다. 역시 수학여행 평화의 정도서. 아니, 우리도 여행 갈 때 멀티탭 가져가긴 하는데 수학여행도 가져가야 돼? 하나 정도 가져갈 수 있잖아. 1박 2일 가는데 도대체 지금 몇 백만 원어치 가져가는 거야? 뭐야? 너 지금 폰 기본 가져가고 아이패드 가져갈 거지? 노트북 이거 게이밍 노트북이잖아. 이거 가져가고 지금 이 촬영하는 폰도 가져가고 네 개인 폰도 가져갈 거잖아. 아니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. 지금 1박 2일 가는 거거든요. 근데 엄마 1박 2일이 그냥 1박 2일이 아니잖아. 내 인생을 불태워야 1박 2일이라고. 아니 너네가 진짜 3년 만에 수학여행 같은 거 가는 건데 지금.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거야. 이거 왜 가져가 근데? 이제 고등학생께서 그런지 밤새는 걸 허락해줘서 마음대로 하래. 너 쓰러지면 어떻게 갔다 와서. 너 그날 밤에 토트넘 대 아스날 경기 있거든? 꼭 봐야 되는 경기야. 그래서 그때까지 버티기 위해서 친구들과 같이 할 피파를 위해. 그래서 컨트롤러 이렇게 두 개 가져가서 친구랑 맙소사 1대1 피파. 저기 집에 올 때 다 가져와야 되리나. 꼭 챙겨와야지. 이거 얼마나 귀한 건데. 아니,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저 어떻게 챙겨온다는 거야. 아까 산 거? 아까 산 건데 이 중에서 골라야 돼 지금. 내일은 뭐 입고 갈 건데? 내일 자유복 입고 가는 거지? 내일은 막 설악산도 가고 그러니까
조금 편한 옷으로 잠바 입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내일은 아까 산 검은 바지 면바지? 바지 아 트레이닝 같은 걸 입어야 되는데 소락산 가니까 아 그래? 이거 수건 수건 좀 여유 있게 챙겨오라 그랬지 단체 여행은 안 준다고 야 이거 왜 가져가 이거 너 이거 원방 가져갔지만 어디서 던지고 오니 원방은 안 가져가고 이거 너 건데. 저기 방에서 깐죽거리려고 가져간 거지 왜? 방에서 이거 하나 있으면 엄청 재밌다고 아 지금 재밌는 게 몇 개인데 그것도 가져가 이건 가져가야 돼 진짜 파장 파티에 빠져서는 안 돼 약간 요소랄까? 이상용 우산 가져가고요 일회용품 줄일 캠페인으로 거기에 또 이런 세면도구가 없을 예정이래요 그래서 폼 클렌저고 나머지는 뭐 이제 피부를 이쁘게 해줄 토너, 크림, 그리고 세럼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는 내가 보조가방 하나 챙길 거거든? 거기다 넣어둘 거고 소울메이트지 2m 충전선인데 이거 가져와서 폰 충전하는데 쓰이죠 보배도 가져가고 여분의 마스크 그리고 선생님이 비닐봉지 하나 가져오라고 그래? 해서 왜? 혹시나 머리 비상상황을 위해서 그리고 나는 여기다가 샴푸도 넣어두고 아 그거 통째로 가져가야 돼? 그냥 이게 정수리 냄새와 두피트러블 고민 있는 사람이 쓰는 샴푸인데 이거 써야지 그래도 머리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서 그치 우리는 두피 트러블이 좀 심하죠 그래서 이제 강릉 갔을 때 쓸 샴푸 아이패드는 꼭 가져가야 돼 왜? 왜냐면은 그날 밤에 토트넘 경기 있다 했잖아 이걸로 볼 거야 얘 너는 수학여행 가는 게 아니고 무슨 전자기기 팔러 가는 애 같아 여기 남아있는 애들은 뭐야 리나? 아 이거는 이제 부가방 빗을 가방에다 들고 다닐 거야? 부가방 빗도 넣어야 겠네 아 맞아 여기 충전기 그리고 하나 뒀는데 맞아 충전기 두 개나 가져가? 이번에 내가 폰에 두 개 가져가잖아 그래서 충전기 두 개 필요하다 그 정도까지 아닐 것 같은데 하나는 영상 찍을 폰 하나는 그리고 내 개인 폰 충전기 두 개 가져가고 수학여행 가면은 당연히 필요하겠지 이게 부가방 거기다 이제 지갑 넣고 뭐 폰 넣고 뭐 보배 넣고 이런 가방 그래서 여기다가 넣을 거는 일단 첫 번째로 핸드폰에다가 지갑 지갑 넣어주고 보조배터리 보조배터리 충전을 했니? 응 보조배터리 만땅이야 한적이라가지고 코피가 많이 나와서 콧물 아닌 코피가 나지 네 콧물 아닌 코피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생필품인 휴지도 넣어서 챙겨갈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서 물 사면은 물도 넣어주고 할 예정이고요 엄마는 이런 중구난방인 여행지면 진짜 처음 본다 야 여기에다가 속옷이랑 한 치수 정도만 챙기면 난 완성이고 그래서 내가 혹시 더 챙길 거 있나 싶어서 인스타에다가 스토리 올렸거든 어떤 거 가져가야 되는지 그랬더니 이제 내 마음 뭐야? 너의 멘탈 막 이런 거 달하는 친구도 있었고 보조배터리가 되게 많더라고 이제 수학여행 가면은 배터리가 딸린다는 걸 모두 아는 거야 저녁에 몰래 먹을 간식 이거 좋다 이게 저희 소규모 테마여행 일정표인데요 이제 간단히 보여드리자면요 이번에 하는 게 진짜 많아요 저희 설악 케이블카 타가지고 제 건금성 가요 다이나믹 메이저 위로 가고 가고 자전거 여행 호수를 이렇게 4인 1조로 4인 자전거 타고 도는 거야 호텔 석식 먹고 몇 시부터 자유시간인데 근데 이때 방별 치킨 한 마리씩 제공해준대 내가 좋아하는 뼈 후라이드 두 번째 날에는 체크아웃하고 짐 다 챙겨서 9시 반에 나온 다음에 우리 짚라인 탄다? 재밌겠다 나도 타고 싶다 짚라인에 바다를 건너는 짚라인이야 그리고 해변 해변 가서 이렇게 사진 찍고 밥 먹고 그런 자유시간 가지고 해변 주변에 커피거리가 있대 그 커피거리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1인당 2만원씩 줄 거래 아 점심 식사비를 원하는 친구들과 함께 원하는 식당에서 거기 되게 유명한 식당 많을 건데 맞아 그래서 거기서 사진 이쁜 거 많이 찍을 수 있을 거니까 둘째 날에 이쁜 옷 입고 오라고 하더라고 밥도 먹고 카페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물론 남자친구들에게 해당 사항이 없지만 너네는 왠지 사진 안 찍을 것 같다 지금 보면 한 6시에서 6시 반 정도 될 거야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레크레이션이 없어 아직 상황이 종식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지금도 까별로 나눠 가거든 중학과 세 팀, 영어과 세 팀 그리고 나머지 단일업과 네 팀 같이 해서 모여서? 이렇게 세 조로 나눠서 그래서 이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레크레이션은 좀 안 하는 것 같고 그거 빼고는 다 좋아요 아 장기장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한테만 좀 보여주세요 이제 누구의 빈 공간이 좀 있잖아요 여기다가 과자를 챙겨가야겠어 밤에 먹을 간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간식을 지금 사오면 될 것 같아 이 밤에 편의점을 가 또?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간식 사오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제가 3년 만에 학교에서 가는 체험학습인데요 그래서 정말 기대되고 또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날에 일찍 자야 되는데 벌써 1시 가까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쇼핑시로 하는 최린이가 편의점 갔다가 네 자야 될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옷도 안 사는데 이 수학여행 때문에 제가 옷도 사고 만반의 준비를 하였고요 재밌게 즐기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
2학기 때 수학여행이 다들 예정되어 있으실 거예요. 예, 여러분 2학기 때 잘 즐기시기 바라고 제가 수학여행 가서 노는 모습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.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 아 조이야 빨리 하고 자야겠다.